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권영입니다. 진성여왕입니다. 진성여왕은 51대, 신라의 여왕이 세 분인데 마지막 여왕입니다. 여기는 본문 내용만, 진성여왕과 그타지. 첫째, 위헌과 일부 정신의 국정농단. 국정농단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그 유언비어 유포에 왕거인이 모함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의 아들, 여왕의 아들 양패가 중국 사신으로 가는데 있었던 이야기를 그타지, 양패와 그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달락이다. 진성여왕과 그타지하고 달락인데요. 남부여와 정결제입니다. 남부여는 성왕이 538년도에 공주에서 사위로 옮겨가지고 이름을 남부여라고 불렀고, 정백제는 전헌을 후백제와 대칭해서 그 앞의 백제를 정백제. 이번 이 부분은 남부여 정백제는 크게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이런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진성여왕의 세계. 진성여왕은 앞에 38대 김경신이 그 강을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빨리 왕궁에 도착해서 왕이 됐다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왕들의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이고, 진성여왕, 여기 효공왕은 흥강왕의 서자인데, 52대까지 이제 김씨 왕조가 끝나고 사실상 신라가 막을 내리는, 나머지 박씨 셋이 성하고 경순왕은 거의 나라가 쪼그려 들어가지 나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진성여왕 때 벌써 나라가 경상남북도 또 줄어들었습니다. 통치 영역이. 그래서 위헌은 진성여왕의 삼촌인데, 삼촌이고, 여기 이제 진성여왕이 야사의 왕이, 할 수 없이 왕이 하기는 했는데, 자기 삼촌이 좀 해야 되겠는 해서 하기는 했는데, 별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위헌이 저기하고 그 이름이 죽자, 그때부터 급격히 신라가 몰락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헌은 그 뒤에 나온 우후부인하고 결혼을 했고, 진성여왕하고 위헌은 내연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성여왕 대 그타지. 첫 번째, 위헌등 일부 정신들이 국정농단으로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어지러워졌다는 내용입니다. 제51대 진성여왕. 진성여왕은 이름이 만입니다. 요거는 아름답다, 끌다, 그런 뜻인데, 우리 보통 만이라고 하는데 유사에는 만헌이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887년부터 897년까지 10년간 통치를 하다가 조카에게 왕위를 물렸고, 제51대 진성여왕 임조 4년 그 왕 시절에 유모 구호부인, 구호부인이 유모이며 숙모입니다. 진성여왕의 숙모 구호부인 여기부 위홍 작간 등 3사 총신 천권 요정 도적봉기. 부호부인과 그의 남편 위홍 작간, 요 작간은 관등 삼관등이 해당됩니다. 삼관등이 별칭입니다. 작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잡찬이라고 합니다. 부호부인의 남편 위홍과 잡간등 3, 4명의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정치가 어지러워져서 도적봉리, 도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국인 한지, 나라의 사람들이 걱정하여 내작 다란이 은어 서투노상. 그래서 이 다란이로 다란이 언어를 만들어서 글로 써서 길에 뿌리니 이 다란이는 보통 이렇게 저기 절에 가면 짓는 짧게 외우는 주문을 짓는이라 하고 다란이는 약간 길게 이루어진 진언을 다란이라 하는데 다란이는 또 지혜 그다음에 삼매경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집중할 적에 삼매경에 빠졌다.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 그 삼매가 바로 다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란이는 긴 주문인데 범어로 된 순수하게 범어로 된 주문으로 암송해야 정신 통일이 이루어지고 부처가 된다. 그 이 범어로 된 글자가 순수한 자연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통일하면은 그 이 다란이를 외우면 부처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뿌리니 왕과 권력을 가진 신하들이 이 다란이 언어를 주어서 보고 위왈 차비왕의 수작 자문 이야기하기를 왕거인이 아니고서 누가 이거를 썼겠느냐. 바로 내수거인어오. 바로 가둘수 거인을 옥에 가두었다. 무슨 무슨 애하면 처음 오신 분들에게서 뭐뭐 애할 적에 어를 씁니다. 포항에 어포항, 대구 하면 어태구, 어대구. 그 다음에 우자도 씁니다. 뒤에 이제 우천이라는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책을 읽으실 적에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거인 작시 소우천, 요 우자 나오지 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거인이 시를 저어 하늘에 호소하였는데 천내 진기오 수이 왠지. 하늘이 바로 그 옥을 천둥을 내리쳐서 옥을 파괴해서 그 옥에서 왕거인을 나오게 했다. 그렇게 시발 신은 왕거인이 쓴 신은 이라다. 연단 업털홍 천일. 연단이요 연나라 태자입니다. 진성여왕 때 재밌는 게 없어서 연나라 태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한 페이지 만들었습니다. 연나라 태자가 태자의 피눈물로 된 무지개, 피눈물로 된 무지개가 해를 뚫고, 연나라 태자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추연 합비 한악상. 추연은 연소왕의 스승인데 연소왕의 아들이 왕이 될 때, 해왕이 아들이 됐는데 그때 연소 스승 추연을 모함해서 옥에 갇히게 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거를 슬픔의 합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추연의 슬픔이 여름에 서리를 여행했다. 금화실도 한사구. 지금 나의 이 실도, 나의 그 억울함 이런 일이 옛날 저 두 고사 있지 않습니까? 두 고사와 같으니, 그러니까 옛날과 같으니 황천하사 불수상. 하늘이 어찌 상스러움을 내리지 아니한가. 그래서 하늘이 호소했다는 얘기. 여기 왜 빨리 나를 안 풀어주느냐 하니까 하늘이 감흥을 해서 옥을 파괴해서 나를 했다. 다란이 왈. 그래서 그 이 다란이 이제
사실 여러 사람 저기 백성들이 다른 일을 만들어 이렇게 이 내용이 다른 이의 내용인데 유포를 해서 왕하고 귀족들의 실책을 비판하는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남무망국 찰리나제. 그 남무는 범의 나 몸이다. 나무인데 한자로 표현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이 요 나무는 나무관생보살 칼적이 그 나무인데 중생이 불법성의 삼보에 비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망국으로 가고 있다 그런 찰리나제 판리 소판리 우삼아가 찰리나제는 이게 신라왕족을 찰제리종이라고 하는데 이 찰리나제는 그 인도의 왕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왕족도 불교를 많이 숭상하니까 신라와 자기 스스로 찰제리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판리 소판리 우우사마가 소판은 삼관등이 잡찬의 별칭입니다. 소판리 우우삼아간 우이 사바하 우이 요거는 저기 요 다라니 경은 요런 자 음만 이렇게 하고 요 해설은 뒤에 나온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자 앞에 그 경을 해설하면은 찰리나제자 찰리나제라는 것은 음녀주야 그 여주 여왕을 말합니다. 여왕을 말하는 것이고 판리 소판리자 언니 소판냐 판리라는 것은 두 소판을 말하며 소판은 작명 뜻을 이릅니다. 우우삼 아유 잠깐 넣는다는 게 간자 방패 간자 빠졌습니다. 우우삼 아간 앞에 삼사명의 총신 총신을 총신이란 말이요 생략돼서 우총 삼사명의 총신이 이제 나를 망쳤다. 부이자 은 부호야 부이라는 것은 부호 부인을 말한다. 그런데. 그래서 요 내용 앞에 연단의 그 억울함, 그 피눈물 저 무지개가 하늘을 뚫는다 하면 그 내용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사마천이 사기 자객열전에 나옵니다. 요 BC 227년에 진씨 황제 암살 미수 사건인데 이 형가라는 사람의 암살 미수 사건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진이 여기가 진입니다. 여기 충칭이죠. 충칭. 여기에 저 굉장히 늘도 들고 곡식이 잘 재배되어 가지고 이 진나라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이게 영정 그 황제 시황제 그 전부터 여 다른 여섯 나라에 조금 재주 있는 사람을 계속 스카우트, 요새 말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부흥하고 인재도 풍부하고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통일 작업을 들어갔는데 BC 230년부터 거의 이제 마지막 10년 동안 통일하는데 여기 한나라는 조그만 나라, 요 한나라를 먼저 삼키고 요 조나라를 삼키고 위나라를 삼키고 요 돌아와가지고 이 초나라를 삼키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사건 하기 얼마 뒤에 요 옛날을 삼키고 마지막 제나를 삼켜서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단은 연태자 마지막 여기 연지 연단의 부왕 요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 연나라 멸망할 때의 왕이고 그 태자가 바로 연단이다. 이 연단이 진나라 진씨 황제는 볼모로 잡혀갔을 적에 굉장히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진씨 왕을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연단의 신하 정광인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무사를 하나 뽑아서 황제를 암살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정광인 수소문고 때 이 제나라 출신 현가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현가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고 무술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광은 현가를 연태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바로 자기를 해버립니다. 왜 자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소문이 날까봐 이 정광은 속이만 시켜주고 자기를 해버리고 이 현가가 진노를 암살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니까 찾아가기 위해서 이 옆나라 땅에 바칠 땅에 지도하고 그 다음에 그 비수하고 그 다음에 요 번옥의 목이 필요하다. 이 번옥이라는 사람은 진나라의 장군인데 진나라에서 사건이 연루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옛나라 이쪽으로 와 도망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옥이가 잘못돼서 진나라에 있는 자기 가족들하고 거의 다 몰살 당하니까 그래서 이 현가가 번옥이를 찾아가서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번옥이가 좋다 기꺼이 바치게 해서 자기로서 그 목을 가지고 혼자 가려니까 또 조금 지원군이 필요하겠다 싶어 평소에 알던 현가의 친구 직무야를 데리고 번옥이의 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도를 가지고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로 가서 이제 황제를 알련하려고 그러니까 잘 알련을 안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뇌물을 쓰고 황제를 궁에서 만났는데 그 지도를 두루마기 안에 그 비수를 감아 숨겨서 두루마기를 다 펼 때쯤 돼서 칼로 딱 잡아가지고 황제를 소매를 잡고 암살하려 그러니까 소매가 찢어지고 도망을 가 살았어.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약봉지도 던지고 막 그 다음에 칼을 진시황만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이 기니까 바로 찌르는 게 제대로 안 뽑혔어. 그래서 밑에 신하들이 등으로 해서 뽑아야 됩니다. 해서 칼을 등으로 해가 뽑아가지고 현가를 쳤는데 현가가 마지막 단도를 탁 던지니까 단도가 이 그 황제의 그 궁에 기둥에 딱 맞고 이렇게 피해가지고 황제가 살아났다 그런 겁니다. 요 이야기가 이거는 맞는 100% 사실이라는 사실을 적은 이야기인데 이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자기녀증 들어가게 됐나 하면은 사마천의 서성이 동중서입니다. 동중서는 이 진나라 이후에 유학을 일으킨 중흥조인데 이 사마천이 동중서가 이 들은 실제 여기에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소상이 사마천한테 알려줌으로써 이 사기 자경열전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삼국 사기 거인의 시 앞에 연단의 시가 삼국 사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 삼국 사기의 시를 살짝 바꿔가지고 삼국유사의 시를 좀 걸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 우공이 연단이고 주연도 나오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왕의 아들 양태와 그 다지 차 왕대 아찬 양태 왕지 계자야 이 진성 여왕대의 왕의 막내 아들 계자는 막내 아들 양태가 봉사의 등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문백제 해적 세고 진도 후백제의 해적들이 진도의 길을 막고 있다는 이야 소리를 듣고 성궁사 50인 수지
활 잘 쏘는 사람 50명을 뽑아서 데려가는데, 요 배, 선자, 배주차하고 같은 뜻입니다. 선차 곡도, 배가 곡도에 도착했는데, 이 곡도는 황해도 웅진군 앞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을 곡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운 골대도, 우리말로는 골대도라고도 합니다. 이 곡도에 도착하니 풍도대자 바람과 물결이 크게 일었어. 신숙 협순, 이틀 묵을 신, 하루 협, 그러니까 열 며칠 동안 묵게 되었다. 열 며칠 동안 묵게 되어 공한지, 양태공이 근심하여 사인 복지, 사람들을 시켜서 점을 쳐보니 월도 유신지, 말하기를, 점을 친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섬에 신의 못이 있다. 제지간 거기에 제사를 지내면 좋을 것 같다. 의시구정 지상 이에 이 모두의 제사 지낼 준비를 갖추니 지수 용고 장려 못의 물이 한길 높이로 용소수처럼 올랐다. 야명 야몽 유 노인 양태공의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 공을 공에게 말하기를 선사 1인 활 잘 쏘는 사람 한 사람을 유차 도중 이 섬에 머무르게 하면 가득 편풍, 순할 편자인데 순풍하고 같은 뜻입니다. 순풍을 얻을 것이다. 공각이 이사자 으자우왈 유수가이 공이 깨어나서 좌우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제 한 사람 머물러야 되는데 누가 여기에 뭘 물으면 좋을 것이냐고 물으니 중인날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의 목간 50편 나무조각 50개의 의당 나무조각 50개의 서아 배명 우리들의 이름을 써서 침수이 구지 물속에 가라앉혀서 제비를 뽑으면 될 것입니다. 여기 문문자에다가 여기 거부 붙잡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점을 치거나 할 적에 이제 여기 연재는 글자니까 여기 거부 붙잡니다. 공종지 공이 그 따라 되어 군사유 그타지자 그타지라는 군사의 명표 이름이 쓰인 조각 이름이 침수중 물에 가라앉아서 내 유기인 그타지를 머물게 했다. 편풍홀기 순풍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래서 파도가 많이 쳤는데 그타지를 머물게 하니까 순풍이 되었다. 선진무채 사신의 배가 아무 그리낌 없이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거타 수립도서 거타지가 근심하면서 섬에 서서 있는데 홀류노인 갑자기 노인이 나타났어. 노인이 종지 이출 무엇으로부터 나타나왔어. 말하길 위활 아시 서해 약, 서해 약. 나는 서해 약이다. 또 서해 약이라는 말은 뭐 장자에 나온다고 하는데 신을 의미하는 서해 신, 서해 신이라는 의미다. 서해 약인데 매일 묘미 일출 지시 종천 이 강 매번 삼위성 젊은 중이 해가 뜰 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송다라니 다라니를 외우면서
삼요차지 이 못을 세 바퀴 돌면은 아지 부부 자손 개부 수상 우리의 부부와 자손 모두가 무리로 떠올라 묘미 지오 자손 간장 식지진이 젊은 중이 우리 자손들의 강과 창자를 피해서 먹어버렸습니다. 유존 오부 오부부여 일려이 유하고 이는 오직 뭐뿐입니다 할 적에 우리 이제 영의 수거처럼 유이 이렇게 뭐뭐 오직 뭐뿐입니다 할 적에 이렇게 문장 표현합니다. 우리 부부하고 딸 하나만 오직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내조 우 필레 내일 아침에 오면은 반드시 올 것이니 천군 사지 그대는 팔을 쏴 주십시오. 3일을 쏴 주기 바랍니다. 네, 다음. 그렇다고 할 궁시지사 오소장냐 팔을 쏘는 것이 나의 장기이므로 문명이 들은 말씀대로 명령을 따르겠다. 노인 사지 이몰 노인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타 음복 이래 그타가 숨어서 엎드려서 기다리니 명일 구상 기돈 다음날 해가 뜰 때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해가 뜰 때 이렇게 해서 구상 기돈 삼위 과해 과연 삼위가 왔습니다. 송주 여전 정과 같이 주문을 외우면서 욕치 노용간 노용의 간을 취하여 취하려 하자 거타사지 중 이때 거타지가 3위를 화살로 쏴 맞춰서 3위적 변노호 3위가 바로 늙은 여우로 변하여 추지 2패 땅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의시 노인 추리 사활 이때 노인이 나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수공지사 공의 덕으로 덕을 입어 전아 성명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으니 청이 여자 처지 청큰데 여자는 저 자기 딸을 용의 딸을 이야기 서해약의 딸 우리 딸을 아내로 삼아 삼기를 전합니다. 그타왈 그타가 말하기를 여기 전사 딸을 준다는 의미 딸을 주시고 불륙 저를 버리지 않으면 고소원냐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노인 이 기념 서의 약이 자기 딸을 균작 일지화 한 가지 꽃으로 변하게 하여 납지회중 거사지 품속에 넣어주면서 익명 이름 두 용에게 용 두 마리에게 명령하기를 봉거타 전급사홍 사슨 거타를 받들어 사신의 배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잉호 기슨 사신의 배를 보호하면서 입어 당경 당나라 땅으로 들어가니 장인 견 신라 선 유이용 부지 당나라 사람들이 신라 배가 두 용에게 엎혀서 오는 것을 보고
부사상문 그 자세한 이야기를 황제에게 이야기하니 황제가 이야기하기를 신라지사 신라의 사신은 필비상인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사연 좌우 군신지상 잔치를 열고 여러 신하들의 윗자리에 사신을 앉게 하고 후이 금백유지 금과 비단을 후하게 주었다. 기황국 나라에 돌아왔어 그타출하지 그타가 풍성해 있는 꽃가지를 꺼내어 변여동거은 여자로 변하게 하여 살았다. 그래서 요 그타지로 끝마칩니다. 그래서 이 용 신라의 그 용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문명이 흥망스러운 용의 근무다. 호국용으로서 용의 역할이 변화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왕건이 탄생하고 왕이 탄생할 적에 안령부인이 대령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탄생하는데 그 용의 보호를 받는 그런 지도자와 민중을 단결시키는 수호권 여기에 뭐 그 여러 가지 문무왕의 용 이야기 뭐 그 다음에 저기 선덕왕 때 그 승려가 용궁에 들어가서 문두루 비법을 가져와서 여적을 물리쳤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이 정신문명의 흥망과 흥망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이 변화하는데 지금 현재 난역하고 무기를 탄 호국신 조금 전에 그 사미한테 자기 가족의 간을 다 뺏겼다는 것은 용이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용의 역할도 그것은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라가 이 진성여왕 때 거의 이제 그 나라의 형태가 이제 거의 쇠락할 만큼 몰락에는 그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을 두 가지로 뽑아 보면은 골품제는 진골기적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육두품 밑에 사두품, 오두품이 있는데, 사두품, 오두품은 백제가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그 지역에 살던 세력을 사두품, 오두품에 주고, 여전히 나라는 두 배나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진골 권력이 독점을 하니까, 육두품 등 지방 세력이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아까 백제 다음에 보면 백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나라가 통일하거나 큰 사건이 생길 경우에는 항상 수도를 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라는 한 번도 중앙으로 천도를 가지 않았는데 신문왕 30일 때 이 천도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노력이 들기 때문에 그 왕이 권력이 강할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문왕 때 하려고 경주 쪽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689년에 성을 약간 쌓고 이렇게 신문왕이 장산성이 저기 경산에 있는 경산 쪽인데 거기에도 왔다 갔다가 했는데 결국은 진골의 반발이 강력해서 이게 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국토 전체의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신라 천년의 몰락으로 몰락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죠. 다음. 그래서 여기 아까 육두품 이야기 나오는데, 진승 여왕께 저번에 교수님이 강의를 잘 하셨는데, 채치원 진승 여왕 때 아찬에 있는 것, 아찬은 여기 6등급입니다. 6등급.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진골이하고 나머지는 육두품, 오두품 이렇게 차지하는데, 시무십조를 올리고 진승 여왕한테 시무십조를 올리니까 아찬이 임명되어 좀 해볼까 했는데, 진골의 반란으로 반발로 더 이상 이런 관직에 고위직으로 못 올라가니까 외직으로 나가버리고, 조금 더 외직에 있다가 해인사로 들어가. 해인사의 자기 형이 그 해인사에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제법 유명한 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해인사로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해인사에서 됐죠. 그래서 저 진성여왕대에 이제 진성여왕대 897년에 진성여왕이 넘겨준, 그 전에 견훤이 건국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원종 애노의 난이 889년에 진성여왕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나고, 양길의 889년 이 원주 쪽에 국례가 양길의 밑으로 갔다가 다시 국례가 독립해서 이 개성으로 가서 왕건의 도움으로 건국을 하고 태봉을 건국하고, 그래서 다시 고려로 이어지는 이런 후삼국의 분열로 인하여 신라 청년이 진성여왕 때 이렇게 거의 나라가 쇠락해지는 과정입니다. 진성여왕 때는 이런 걸 마치고, 그 다음에 남부여, 정백제, 북부여. 남부여와 정백제. 남부여는 백제 성왕이 538년도 사기로 옮긴 이후에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 하고, 정백제는 후백제 앞의 백제를 정백제라 합니다. 부여군자, 부여군이란 정백제 왕도야, 정백제의 도읍인데, 혹칭 소구리군, 다른 말로 소구리군이라고도 합니다. 부여사비의 옛 이름이 소구리. 삼국사기에 백제 성왕 16년 무오춘, 538년 봄에 이도의 사비, 도읍을 사비로 옮겼습니다. 국호남부여,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 했으며, 주알, 주에 해석해서 말하기를 기지명 소부리, 그 땅의 이름이 소부리다. 사비라고도 하고, 금지 고승진냐, 지금 그 고려시대 때 고승진이라고도 불렀어. 소부리라는 것은 부여지별 지별호, 부여에 따른 이름입니다. 이 상주 주에 나오는 것처럼. 다음. 우안 양전장적, 토지청량대장입니다. 양전장적이 토지청량대장을 살펴보면은 소부리군 전정주척, 전정주척은 농산 일본에 가는 것을 기록한 대장인데, 금은 부여군냐, 지금은 부여군이라고 나오는데, 복상고지명냐, 아주 오랜 옛날의 이름을 다시 쓴 것이다. 백제왕성 부시, 백제왕의 성이 부시이므로 고칭냐, 그렇게 부른다. 혹칭 여주자, 또 여주라는 것은 군서 자복사 고자지상, 군의 서쪽에 자복사의 높은 설법을 하는 단이 있는데,
유수 휘장 거기에 휘장이 있어. 기수 문을 그 휘장에 나오는 문자가 통화 15년 정류 5월일 그런 성경에는 997년에 여주 공덕 대사 휘장. 여주 공덕 대사의 휘장이라 휘장이었어. 예, 뭐 여주라 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 공덕 대사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우석자 옛날에 하남치 임주자사 하남의 임주자사 하남의 임주자사를 두었는데 기시 도적진에 그 그림과 글 속에 여주이자 여주라는 두 글자가 있는데 임주 금 가림군이야. 임주는 지금의 가림군이야. 또 가림군은 신라 통일할 적에 부여 쪽에 붙여진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을 가림군이라 한 거야. 여주 금지 부여군이야. 여주는 지금의 부여군이고. 백제 지리지 왈. 백제 지리지에 말하기를 후한서 왈. 후한서에는 삼한범 78국, 삼한은 78국이 있는데, 백제시기일국을, 백제가 그 한나라입니다. 북사은, 예, 북사는 저기 중국 북쪽 수양계의 나라, 그쪽에 있는 북쪽 지방의 역사, 내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당나라의 역사책인데, 북사에 말하기를, 백제 동극 신라, 백제의 동쪽 끝에 신라가 있고, 서남 강대해, 서남쪽은 큰 바다로 막혀 있다. 북제 한강, 북쪽의 경계는 한강이고, 여기 쓰다가 지금, 요, 도읍도 좀 기도 일거발성 그 도읍은 거발성이 더발성이라 하고 우은 고마성 또 고마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외 경유 오방성 또 그 외에 오방성이라고도 합니다. 통전의 이야기, 통전의 중국의 역사지. 통전의 이야기하기를 백제 남 접신라, 백제의 남쪽은 신라와 접해 있고 북거고려, 북쪽은 고려와 연결을 이루고 있고 서한대해, 서쪽은 큰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다. 구당서, 구당서에는 백제는 부여지 별종, 부여의 다른 이름입니다. 동북신라, 동북쪽에 신라가 있고 서도해 지월주, 서쪽 바다를 건너면은 월주에 이르는데 요 월주는 저기 양쯔강 하구에 있는 강소성, 지금의 강소성 지역을 월주라고 합니다. 월주에 이르고 남도해 지외, 남쪽 바다를 건너면은 외에 북고려, 북쪽에는 고려가 있고 기왕소거, 그 왕이 거처하는 곳에 유동서양성, 동서에 두 개의 성이 있다. 두 개의 왕성이 신당서운, 신당서에 말하기를 백제 서계 월주, 백제의 서쪽 경계에 월주가 있고 남쪽에는 뇌가 있고 개유해 모두 바다를
그는 북쪽에 고려가 있고 고려가 있다. 사 홍기원 삼국사기에는 삼국사기에 이야기하기를 백제 시조 온조 백제의 시조 온조는 기부 추모왕 그 아버지가 추모왕이고 혹군 주몽 또 다른 말로 주몽이라 하는데 이 주몽은 그 당시에 활 잘 쏘는 사람의 이름을 보통 주몽이라고 불렀는 모양이죠. 그래서 예, 추모왕이 활을 잘 쏘니까 주몽이라 불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북부여 도나 북부여로부터 자는 몸으로부터 항상 몸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북부여로부터 달아났어 지 졸범부여 졸범부여에 도착하여 도착하니 주지왕무장 그 졸원의 왕이 아들이 없어서 지유삼년 아들이 없고 단지 딸 셋만 있는데 전주몽지 비상인 졸범부의 왕이 주몽을 보니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녀 처지 둘째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의 왕이 풍 죽었습니다. 죽자 주몽 사위 주몽이 왕을 이었습니다. 생이자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장왈비류 차왈온조 장남을 비류를 하고 차남을 온조로 하였다. 잠깐 앞으로 그래서 여기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이야기하고는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삼국사기에 전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 썼는데 삼국이 이 내용의 진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밝혀진 것은 주몽이 요 북부여로 피난해서 북부여의 왕자 대소인데 위협을 당해가 졸본으로 피난을 했는데 졸본에서 이미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주몽하고 결혼한 이녀 요 이녀 소스노는 이제 후태라는 그게 해류부 고조선의 해류부 후손의 남자인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비류하고 온조를 낳았는데 이는 여기에는 주몽하고 이녀하고 만나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조금 현재는 틀린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스노가 그 과부였죠. 쉽게 얘기하면 과부였는데 주몽이 가니까 세력도 없고 이러니까 세력이 있는 서선의 아버지 이름이 연타발과 연합을 해서 왕위를 이어받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 북부여의 예시라는 부인이 원래 있었습니다. 예시의 아들이 유리왕인데 유리가 비류하고 온 적은 나이가 많습니다. 일찍 만났으니까 나이가 많은 유리가 오니까 소스노는 그러면 왕의 자리가 비류한테 갈 것이니까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건국하자 해서 소스노와 비류 온조 아들 둘을 데리고 남쪽으로 한강 유역으로 내려와서 이 비류는 미추홀 인천에서 틀을 잡고 온조는 이 강동구 몽촌 토성 거기에 자리를 잡은 그게 위례성입니다. 위례성인데 이 인천 위초월에 갔던 비류는 여기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저기 농사 짓기도 힘들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전부 다 이쪽으로 온조에 이제 도망을 가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한 몇 년 지난
아, 내일 내가 틀을 잘못 잡았다 해서 내가 이쪽으로 좀 합치. 그래서 농촌토성의 위례성, 거기가 첫 도읍이고, 거기에서 다시 하남 위례성으로 갔다가 다시 공주로 갔다가 성왕 때 사비성으로 갔다. 거기에 이제 그런 게 현재의 역사에 가장 가까운 사실이라고 하고 이제 이상입니다.